안 하겠네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서 새로 나온 순창 고추장찌개 라면 제품 되겠습니다. 순창 고추장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빨간 통으로 많이 판매되죠. 자, 1,600원의 가격에 구입했고요. 고추장 양념 소스는 조리 후 따로.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. 이탕 메뉴 120g에 480kcal. 고추장이 17% 전자레인지 겸용. 더 맛있겠네. 전자레인지 쭉 돌릴 수도 있으면 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, 라면 끓이듯이 좀 쫄깃한 맛이 더 괜찮죠. 당류가 10g 정도 들어가 있고요. 10g인데 뭐가 10%야. 잘못하고 하루에 권장량이 100g이냐. 자, 제가 잘못 표현된 것 같고요. 지방, 트랜스 지방, 포화지방 좀 높고요. 칼슘? 나트륨 어디 갔어? 나트륨 한 86%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오뚜기에서 만들었네요. 오뚜기에서 만들었고, 분말스푼 넣고 전자레인지 넣고 3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고추장 넣고 또 오래 돌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고추장 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분말스프 들어가 있고, 이건 좀 칼국수 같은 느낌이네요. 면발이요. 네, 저기 짜왕 뭐 그런 느낌이 되어 있는데, 자, 이렇게 밑에 저 스프는 밑에 들어가 있고, 나 지금 급해가지고 어디 나가야 돼요. 자, 아, 오늘 운전면허 저기 마지막 주행 시험 보러 가가지고 지금 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. 자, 이렇게 됐는데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발이 좀 굵어서 좀 조리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. 아, 진짜 그러고 보니까 컵라면 면발치고는 이렇게 굵은 게 없죠. 일반 라면 정도인데.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전자레인지 다 돌려갖고 왔습니다. 용기가 상당히 뜨거워지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쪽으로 옮겨봅시다. 스프가 저게 뭐야? 건더기들이 언제 위로 올라왔지? 물을 보면서 자동으로 올라오나? 희한하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? 향은 뭐 그냥 일반 라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자, 고추장 뿌려 먹기 전에 자, 뭐 그냥 먹어봅시다. 면발이 좀 그 짜왕 뭐 그런 우육탕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뭐 칼국수 같기도 하고요. 자, 면발 한번 그 짜왕 제품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근데 좀 국물이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, 좀 싱겁, 아주 그 뭐 보통 라면 짠맛이 별로 없고요. 약간 좀 싱거운 야채라면 같은 느낌? 지금까지는 그랬고요. 자, 이거 순천 고추장찌개 고추장 양념 소스를 넣어서 먹어봐야. 자, 나트륨이 무진장 들어간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국물이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죠. 기대돼, 이런 거 나올 때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 이렇게 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. 넣기 전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라면 봉지 라면에서 끓여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이건 그냥 봉지 라면처럼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국물이 어떻게 변했을까요? 아까 좀 싱거운 느낌은 이제 없어지고 그 고추장 국물?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떡볶이 같은 국물 그런 느낌이 나네요. 국물 떡볶이 그런 느낌이라고 뭐, 보시면 될 것 같고. 뭐, 어떻게 뭐 침이 새 입에서. 자, 이렇게 먹어봅시다. 이거 국물 좀 뭐야. 면발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아까 먹었던 거에 비해서 그 약간 좀 떡볶이 같은 국물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 고추장, 아, 뭐 이름이 고추장 찌개 라면이긴 하지만 왠지 저거 그 떡볶이가 해야겠다는 느낌.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집에서 드신다면은 전자레인지 3분씩 돌리시기보다는 그냥 뜨뜻한 물 부은 상태로 끓는 물에다가 한 번 3분, 저기 3분 정도 끓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. 그렇게 하시면 쫄깃한 물도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한 4, 5분 정도 끓이시게 되면 뭐 거의 떡볶이 수준으로 국물도 쫄아갖고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난 얼큰한 해장 생각하고 샀는데 조금 그런 국물 느낌하고 좀 다르고요. 좀 떡볶이 느낌이 난다. 아까 당류도 한 10g 정도로 좀 보통 다른 것보다 좀 많은 편이었죠. 그래서 좀
짜고 맵고 떡볶이 특징 아니겠습니까? 짜고 맵고 달고 뭐 그런 제품이니까 자, 하여튼 뭐 기회 되시면 참고해 보시고요. 또 맛있게 드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면에다가 저기 렌즈에다가 돌려서 끓여서 푹 좀 삶으시게 되면 뭐 약간 떡볶이랑 비슷할 것 같고 떡도 넣으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